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요? 43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오늘 참 재미있는, 네, 예, 방송이 네, 되고 네, 있죠? 네, 새로운 예, 시도. 새로운 시도. 늘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방송이. 모르시겠지만. 모르시겠지만, 예, 무엇이 새로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마 맞춰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 네. 예, 66번째, 알지 못하는 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커바도스 도미니에. 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커바도스 도미니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그 뜻이에요?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아니고 아마 라틴어 아닐까요? 커바도스 도미니에? 커바도스 도미니에. 예, 예, 도미니네, 뭐 도미니에 뭐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네. 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입니다. 예,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인데 우리 청아자매의 청아한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 요번 말씀은 사실 네. 이제 체외 만찬 예수님께서 체외 만찬을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네. 나의 가는 곳을 너희가 올 수가 없다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내가 지금 따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네. 내가 따라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참 궁금한 게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목숨을 버리고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청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을 버리고 누가 나를 사랑해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질문이 나오나? 예, 저도 이거 예. 그 목숨을 버리고 어쩌고 이제 오빠가 예. 그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예. 저도 생각난 게 연인들이나 이제 사귈 때 초창기에 예. 남자나 여자나 이제 서로한테 목숨을 바쳐 너를 사랑하겠다 막 굉장히 약간은 과장된 말로 그치. 이렇게 예, 사랑을 예, 표현하고 예, 맞아요. 이제 나는 이 정도까지 너한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려서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진짜 이 정도까지 왜 이런 얘기를 뭐 믿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늙은 거네요. 네. 이 시간이 흐르면은 시간 가면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무리 사람이 호언장담을 해도 우리 앞에 닫힐 일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게 늙은 거예요. 사자매가 이제 충분히 늙은 네, 거야. 네, 그래서 그래 내 마음은 알겠으나 그렇지 못할 건 안다. 예. 그런 같은 맥락에서일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베드로도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내 안 돼. 안 될 거 아마 안 될 것이다. 그거 확실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네요. 네. 그렇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서순자매님 어떻게 도대체 생각하시는지 정말 많이 궁금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예, 답을 해 주세요. 그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라도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확실히 아는 길 안에서 내가 최선 그 아는 길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의 가장 극대화된 표현이 내 목숨을 걸고라도 하겠다. 예를 들어 선거 나오는 사람들이 공약할 때도 이거는 내가 뭐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신뢰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실제 마음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기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청아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너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목숨을 버려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을 알면 목숨을 안 버려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길을 모르면 목숨을 버려도 그 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못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베드로는 사실은 자기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예수님이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네가 내일 아침에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하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점쟁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아담의 세계 안에서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자기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꼭 이게 베드로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최선은 사실 베드로예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근데 안 된다는 거, 왜냐면 길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노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호남선을 타고 가면서 부산을 가려고 목숨을 버려도 못 가요. 근데 호남선을 타고 이제 광주를 가려고 하면 목숨 안 버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제 최선이고 그 자기 심정이 맞아요. 틀린 게 아니고 뭐 변할 거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르는 길이라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지만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래서 그 후에 나오는 말들은 사실 그 예수님이 굉장히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다 나오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열정이 불탈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열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모르고는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분이 가신 길을 알아야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을 알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더라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정말 그러네요. 네. 예, 정말 서수님 자매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이 방송을. 이렇게 왜 웃을까 우리가. 예. 하여간 두 번째 문제를 이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왜 과연 지금은 안 되는데 나중에는 된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변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가 무엇이 변한 거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중간에 뭐가 무엇이 바뀐 게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죠. 뭐가 무슨 예. 변화가 있으면 따라올 수 있다 이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더러 너는 옷 따라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수준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지만 뭐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나중에는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지금 베드로의 지금과 이제 나중에 그 어떤 베드로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하자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베드로가? 좀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렸을 때 영감을 많이 받네요. 오늘따라 네. 어렸을 때 이제 목욕탕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뜨거운 거 먹을 때 어른들이 아 시원하다 이제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이해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왜 뜨거운 걸 가지고 왜 시원하냐 네, 그 당시에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모르는데 그렇죠. 아니네 뭐 나중에 다 되면 알게 된다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생명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 생명으로 성숙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네가 모르지만 나중에 성숙해지고 마음 뭐라 해야 되지 생명적으로 성숙해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건가? 아, 그러네요. 과연 그러면은 그것은 성숙의 문제인지 선인장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예, 선인장님, 이모... 그것은 성숙의 문제입니까? 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모, 이게 무슨 문제인가요? 아, 예. 그 청아자매의 그 이렇게 비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 그 성숙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성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이제 생명으로 뭔가 전환이 되고 변화됐을 때 이제 쓰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사이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예수님의 생명과 이 제자들의 생명이 지금 달라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이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도 이 거듭나야 되는 그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이 아담은 그냥 동산을 다스리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나무를 먹어야지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이제 뭔가가 자기 안에 들어와서 이게 전환이 돼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청아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이의 생명 안에서는, 아이의 이제 그런 경험이나 인식 안에서는 이게 뜨거운 거를 먹으면서 뜨겁다 이게 아니라 시원하다는 말을 모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뭔가 자기 안에서 경험이 오잖아요. 어느 날 동태찌개를 똑같이 먹었는데 어느 날 딱 먹으면서 아, 어른들이 이래서 시원하다라고 얘기했구나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생명이 바뀌지 않았지만 뭐가 뭐냐면 내 안에서 인식의 전환이 오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인식하는 생각이 바뀌고 전환되는 것처럼, 이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것이 바뀌고 전환되어야 되는, 그것이 이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앞으로 이제 저희가 요한복음을 계속 가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목사님도 계속 반복하시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안에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자기들도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동태찌개를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 말을 하면 이해 못했지만, 어느 날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 당신 안에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와서 노선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 안에도 그 인식의 전환이 와서 노선이 바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너희들이 내가 아는 그것을 아는 날이 오면, 그 베드로가 그때는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그 길이 그냥 자기한테 열린 길이라서 지금 예수님이 가는 것처럼 갈 수밖에 없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일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동산에서 아담에게 줬던 생명나무는 지금 이 제자들 앞에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 자신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결국에는 뭘 보게 될 거냐면 그분의 결론이 십자가에서 종결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베드로를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베드로에게 이제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보고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청아자매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생명에 관한 문제고, 그 내게 생명 되시는 분이 와서 내 생명을 바꾸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언젠간 네가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앞서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그 언니 오빠들이나 아니면 엄마 아버지들이 우리한테도 분명히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 분량만큼이지만 저보다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게 되고 말을 해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아, 예. 맞습니다. 예. 아, 정말 그렇군요. 역시 선신자매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저희가 들을 때 너무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승훈
삼촌이 안 계시니까도 유모가 배로 이제 답을 굉장히 좋게 저 제가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보다 네. 오늘따라 이렇게 더 이해가 네. 되는 것 같지는 않나요? 맞아요. 아, 참 정말 오늘따라 정말 방송이 진짜 방송 같아요. 네네네. 네, 네. 정말 예. 뭔가 예 뭔가 방송 같죠. 네 뭔가 예. 이제 짜 맞춰서 이제 뭔가 짜지는 듯한 그런 느낌. 네. 예 세 번째 유다 얘기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먼저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가룟 유다가 돈 뭐 예수님 그러니까 목사님도 요번에 얘기했듯이 은 30냥에 우리가 네. 전번에 그건 네. 얘기했던 거죠. 네. 그죠? 네. 어 뭐 한 300만 원에 자기 스승을 팔아줄 정도로 배은망덕한 네.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 돈을 자기가 이제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렸잖아요. 그거는 네. 돈 때문에 팔았지 않았다는 것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가 생각할 이제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엇인가 답답해졌고 유대민족을 구원하실 이가 바로 이 예수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죠.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볼수록 이상하게 아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안되겠다. 로마 군에게 직접 예수님을 넘겨주면 어떻게 이제 뭐 예수님이 로마 군을 쳐부시고 어떻게 뭐 하고 딱 이렇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딱 나타날 것이다 생각해서 양당 간의 결단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내줬는데 근데 목사님이 이것을 두고 이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자기 생각을 따라서 네. 이제 유다가 나갔고 그리고 또 그것을 지식과 계략으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식과 계략 그게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되는데 네.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또 내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강한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걸까요? 청하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종교에 있어서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따지지 않고 그대로 이제 믿고 따르는 거? 그러니까 종파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것도 보면은 그거를 계속 지식적으로 엄청 파고들어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막 생각했던 그거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 계략에 자기가 빠져서 자기도 헷갈려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좀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쵸 그런 그리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간 자기 생각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뜻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건가 어떤 건가 참 그게 저는 많이 그때도 전번에도 저번 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지식과 계략을 내려놔야 되는데 이 지식과 계략은 과연 무엇일까? 예, 서순진 자매님께 한번 예, 네. 물어봐야겠죠?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지식과 계략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두 세계가 있다는 말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자진영지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교회 생활을 하면 뭐 이게 목숨을 걸고도 하지 말라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에 열심히 하지는 말라는 말인가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이 있고 저도 처음에 와서는 그 두 세계가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내 능력을 키우고 막 이런 것들은 뭔가 하나님의 노선하고 반대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두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세계라는 것을 만들 때는 어떤 원리가 있어서 세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돈을 벌고 우리가 이제 육신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세계에서는 그 원리는 뭐냐면 약육강식이 맞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우대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계를 살면서 능력이 없으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분명히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그 어떤 능력의 그게 아니고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고 생명이 아니면 뭘 해도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호남선을 타면 광주로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 생명이 그 생명이면 그냥 그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 이런 세계에서는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세상은 생명으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고 지식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인정받고 살려면 능력을 키워야 되고 지식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식을 능력이 필요 없다고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뭐 대학교 안 보내지 않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조성을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부모들의 이제 능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나긴 나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 가룟 유다가 한 것이 무엇이길래 지식과 계략이라고 하고 이제 하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동물적인 생명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적인 생명으로 지어서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면 거기에 생명나무를 먹여서 하나님을 대행하도록 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동물적으로 먹고 사는 것만으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뭘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대행하게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목적은 뭐냐면 나의 목적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목적. 근데 그 목적 외의 것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무슨 목적이 있었냐면 그 유대민족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서 이렇게 불쌍하고 배고프고 힘든 우리 민족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목적 안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비효율적인 것도 같고, 또 자기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보니까 옛날보다 점점 화려함이 없어지는 거라. 옛날에는 막 오병이어도 하고 물리로도 걸어가고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맥이 좀 빠져가는 것 같으면서 자기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된 거냐면, 아담이 동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짓고 동산 안에 두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짓고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좋다는 거야? 난 지금 빈깡통인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최고로 괜찮아 보이는 것을 자기가 취해서 담은 것이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기 가룟 유다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는 영광을 받으러 간대.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고 뭐 영광을 받으러 간다. 뭐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뭐 나도 영화롭게 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아. 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이 따라오던 뭐 6천명 많던 그 오병이어를 행할 때 거기 5천명이 모였었거든요. 근데 다 떨어지고 이제 지금 남은 건 딱 12명 남은 거거든. 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하고 뭐 좀 더 많아도 어쨌든 5천명보다는 뭐 50명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볼 때는 뭔가 막 5천명 막 이러니까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점점점 따라오는 숫자도 적어지고 이러니까 가룟 유다가 볼 때는 절대로 영광을 받으러 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이 선악과를 취해서 먹어봐야 했던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도 이 사람을 한번 팔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대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뭔가 효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고 예수님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모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상사 중에 부류를 막 나누잖아요. 그럴 때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상사가 정말 밑에 사람한테는 괴롭대요. 이렇게 머리는 나쁜데 성실함에 적극적인 사람. 근데 머리는 좋은데 안 성실한 사람 밑에 사람 되게 편하대요. 딱딱딱 지시해주고 자기는 밑에 사람이 하게 냅두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가룟 유다는 뭔가 하여튼 자기대로는 애를 쓰고 굉장히 막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베드로는 머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막 우직한 막 믿음과 이런 뭐 충정심은 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있었는 거죠. 가룟유다처럼 모르니까 내가 한번 내대로 계산해 보겠다 이게 아니고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 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계략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약간 사기성이나 뭔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을 한 번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산하고. 근데 이 제자들은 모르면 모른다고 다 그 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면서 나오지만 다 얘기 다 하거든요. 뭐 내가 아버지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하면 뭐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뭐 무식하게 물어보고 제자들은 그 안에서 다 물어보면서 하거든요. 근데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가지고 슬그머니 그냥 빠져나가 버렸거든요. 이게 이제 계략이라는 말이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길을 모르면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지식과 계략으로 뭔가를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성향이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네 번째, 그냥 빨리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이 이제 요번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권위 앞에 서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권위 앞에 서는 거를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었다고 얘기했는데, 목사님 글을 보면은 목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교회에 가셔서 이제 담임 목사직을 하는데, 어떤 이제 교단의 어떤 부분이 목사님이 계시던 교단의 어떤 이제 장, 그러니까 이제 오래되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너무 불의하다, 권위가 불의하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돼서, 그게 사실 목사님이 이제 그 몇몇 이제 젊은 청년들, 청년 집사님들과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목사님이 이제 그걸 가지고 요번에 권위 앞에 서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아, 권위 앞에 서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서는 것을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권위 앞에 저항하는 것, 특별히 불의한 권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제 유신체제나 아니면은, 그런 체제에 그런 잘못된 거가 확실하게 잘못됐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 고개를 숙이는 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일까? 라는 그런 문제도 좀 생각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를 내가 따르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이해가 돼서 그 직장 상사의 얘기가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따를 수는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착복하거나 아니면 뭐 좀 불이하다고 생각되는 거, 내 입장에선 뭐 내지는 그러니까 너무 아부를 쩐대거나 막 이런 어떤 거가 불이한 게 나왔을 때, 그런 직장 상사한테 내가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이꼴로 볼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청하자면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직장을 다니시니까. 네,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네. 그냥 학교 다닐 때 이제 착착착 선생님한테 대드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아, 그것도 권위죠. 그것도 권위죠. 네, 네. 그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좀 너무 권위를 내세우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아, 좀, 그랬어요? 네, 이유가 저희가 어린 저희들도 좀 납득하기 힘들고 약간은 좀 불이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뭐 그때는 어리니까 그냥 뭐 힘이 없었네. 그냥 뒤에서만 뭐라 하지 뭐 힘은 없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까지 직장 상사한테 대드는 거나 이런 게 하나님께 대드는 거 실까? 그죠. 이게 되게 요즘에도 이거는 뭐 면접 같은 거 봐도 이런 게 굉장히 큰 그 하나로 물어보잖아요. 뭐 직장 상사가 만약에 잘못했을 때 이런 거 있을 때 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 청하자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모범답안이 뭐더라? 일단은 상사를 먼저 설득을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어떠냐 설득을 하고, 그래도 설득을 하고 모범 답안을 까먹었는데, 모범 답안이 있어요. 있어요. 그 답안대로 답해야지 이제 합격인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게. 회사 안에 문제가 안 되게. 그래서 뭐 일단 안 되면은 일단 하는 대로 이제 하고서는 이제 회사 안에서
이제 회사에 가급적 피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정말 궁금해요. 이렇게 네. 하나님께 대드는 것일까? 그러니까 정말 서순진 자매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제 권위라는 말을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어떤 말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냐면 순종이라는 말과 연관돼서 이제 권위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 불의의 권위에 순종해라.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마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바울한테 그런 질문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로마의 불의한 것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했을 거고 아주 민감한 질문들을 많이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불의의 권위에도 굴복해라 이렇게 이제 정답을 이렇게 줬던 것이 성경 구절에도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했고 또 저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군대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사실은 군대는 계급이 중요하고 이제 계급 때문에 뭐 우리의 계급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저도 이렇게 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서 막 궁시렁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저는 뭐 좀 막 이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으니까 뭐 가론유다처럼 한번 계산해보고 던져보고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베드로처럼 하여튼 뭐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졌던 게 뭐냐면 아 내가 그 예를 들면 계급이면 내가 소위의 입장에서 그 이렇게 군대의 세계를 보는 시각하고 그 대령이라는 계급장을 달고 보는 세계의 시각이 다르다는 거를 어느 날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 내가 그때 권위에 도전하지 않은 것을 정말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이 왔던 적이 한번 있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 다시 직장을 가보면 우리 때 배웠던 거랑 많이 달라지고 세대가 많이 바뀌어지면서 우리는 나이가 먹음과 동시에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새로운 세대들은 뭔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입장에서 이제 후배들을 보는 시각에서 보면 그 예를 들면 회사라든지 아니면 사회라든지 어떤 분야가 발전하게 되기까지는 내 앞선 선진들의 길이 있어서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시시해 보이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분명히 나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아까 좌진 형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회사 돈을 횡령하고 이런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그걸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회사 돈을 같이 횡령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법적인 문제들은 좀 다른 문제로 쳐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이제 여기에서 권위는 뭔가 입장 차이가 다를 때에 대드는 거 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면서 앞질러서 계산해 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고 할 말이 생기는 거고. 근데 한편 뒤돌아서서 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구나 하게 되면 좀 정면으로 대들 필요 없이 좀 한 걸음 뒤돌아서 여유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설득도 해보게 되고 뭔가 서로 타협점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이 다다. 난 다 알아. 저 사람이 모를 뿐이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논쟁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알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는 게 맞더라고요. 지금도 쟤는 건강하지만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건강하니까 건강하다고 확답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만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게 되면 기다리게 되고 결과를 좀 지켜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다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템포 좀 숨 쉬고 다시 그거를 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얘기를 왜 하셨냐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그러니까 종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교리적으로 아니면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이런 믿음의 생활을 충실히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자기보다 높은 권위 앞에 자기가 딱 섰을 때 그때 자기 안에서 불순종이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내라는 사람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한계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 의문이 생기면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목사님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권위에 딱 부딪혔는데 불순종이 나올 때 그냥 아이씨 난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내가 바뀌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뭔가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의문을 한 번은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아마 앞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권위를 만났을 때 더군다나 그 권위가 내가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권위라면 몰라도 내 선에서 이해가 안 돼서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불의의 권위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왔을 때 내가 그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그거에 순종하냐 안 순종하냐 그걸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 이전에 내라는 사람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발견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벌써 마지막 문제가 왔네요. 역시 오늘 진행이 빠른 것 같죠? 네. 굉장히 오늘 진행이 빠른데. 네. 예. 아, 지금 되도록이면 방송을 좀 짧게 좀 하려고 네, 생각하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방송을 보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부담 없이, 네, 예, 네. 보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목사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긴 적이 많았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저 방송은, 목사님보다 더 길어요.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목사님도 줄이셨는데. 목사님도 줄이시는데. 네. 그래서 짧게 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정말 있잖아요. 구체적,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인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올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 이제 베드로와 같이 잘 모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청하자면은 교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잘 이렇게 라인이 잡히시나요? 이렇게 아웃라인이? 그냥 우선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봐라, 기다려라 지켜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그 대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현재 충실하고 너무 이제 앞일에 걱정하지 말되 이제 그냥 네가 주어진 일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봐라. 아,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면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라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서신자님 그게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그죠? 네, 좀 답답한데. 답답하죠? 네, 좀 답답해요. 네. 이거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서신자매님? 그냥 교회 안에서 주구장창 기다리면 되는 건지, 예,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맨 처음에 서두에 시작할 때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 아담 안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두 사람이 나왔고 그 두 사람의 반응이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두 사람의 반응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르는 모든 인류의 반응의 대표적인 것을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표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 모르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의 반응을 할 것인가 아니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반응을 할 것인가 이것만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기다린다 이제 어차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를 온 사람들은 내가 이제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살게 되는 건데 이제 기다림의 가장 방해거리가 뭐냐면 생각인 거예요.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물었던 것처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대표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얘기하면 되냐면 교회 안에서 얘기하면 어느 날 내가 길을 몰라가지고 갑자기 어두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말할 때 아까 청아자매한테 어떤 사람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기다려봐라. 이제 교회 안에서 기다려봐라. 이 소리를 들으면 한번 기다리는 거 지겹고 막 이러다가도 아 그럼 또 기다려볼까? 이렇게 해서 힘을 얻고 또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생각하면 이제 뭘 기다려?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렇게 하고 이제 내대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같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는 교회. 모르지만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다 보면 어떤 것이 인식되게 될 것이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게 될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인식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제 격려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생각들이 잠시 내려지고 따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다 알아서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요즘 우리 작은 아들이 저를 이제 막 힘들게 하니까 저도 생각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힘들다, 진짜 힘들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한테도 다른 말들로, 그래, 지나간다, 뭐, 사춘기다, 뭐, 한때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 설사 그게 한때인지 안 할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안 끝나고 진행 중인데. 그렇지만 이제, 아, 그럼 한때일까? 한때일 수도 있겠지, 한때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기다리면서 또 지나가게 되고, 또 막 제가 이제 열받아서 막 얘기하면 나도 그랬다 나도 그맘때 그랬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또 아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도 또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는 기다릴 수 없고 같이 기다리면 이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생각 바라는 것이 같으니까 같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차 타고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기차 타고 어딜 갈 때 나 혼자 갈 땐 되게 지겨워요. 막 아무리 MP3 듣고 음악 듣고 가도 지겨운데 같이 이제 있는 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가다 보면 언제 서울에서 탔는데 언제 부산에 도착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빨리 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 모르니까 또 지금 아는 것이 다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히 알아가는 것이니까 이제 그런 소망 안에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기다릴 수 있는 이제 교회를 주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다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우리들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이고 배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네. 참 하는데 늘 언제나 참 이 시간이 네.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하나씩 잡히는 것 같아요. 저 특히 예. 많이 잡혀요. 그죠? 네. 오늘따라 더 많이 잡힌 것 네. 같지 않아요? 오늘따라 뭔가 착착 잡히는 것이 그렇죠. 네, 방송으로 다시 만들어진 걸 보면 굉장히 더 잡힐 것 같아요. 방송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마 더 심혈을 기울여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죠? 네, 예. 편집을 이제 네. 편집을 하니까 또 다 방송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하여간 오늘 또 많은 얘기를 서순진 자매님과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아 정말 여러분들 방송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목요일날 우리 5시 반에 어쨌든 간에 뭐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냥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랬어요? 네. 네? 안 그랬나요? 목소리 참여로. 예, 목소리 참여도 가능하고 뭐 각종 뭐 화면이 안 나오 초상권이 좀 저기 한다 그러면 목소리만 나오셔도 되고 하여간 그냥 방청도 하셔도 되고 네. 뭐 하여간 여러 방법으로 오실 수 있으니까 목요일 날 다시 30분 양문센터에서 늘 방송이 있습니다. 촬영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실 분들은 함께 같이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메일이랑 그 여기 전화번호가 여기 이렇게 내려오고 있네요. 예, 그거 예 참고해 주셔서 저에게 전화해 주시면은 예, 그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셔도 되고요. 예, 하여간 66번째 알지 못하는 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 오늘 좀 아쉽지만 여기서 네, 네.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청아자매 오늘 어떻게 잘 들었나요? 아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나름 새로운 시도를 해서
되게 신선해? 그렇죠. 우리는 신선했어.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신선한데. 네, 신선한 분위기 속에서 할 수 있었고. 굉장히 궁금했던 거, 아, 언제까지 기다리나, 뭐, 그 길, 알지 못하는 길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그 방송이 이렇게 나오는 네. 그 시간이 정말 기다려지죠. 네. 예. 하여간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같이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더 색다른, 네, 새로운 내용으로, 예. 늘 새로운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은. 예. 하여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예. 몇 분? 10분이야, 그래? 와. 그죠? 응.